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젯밤에도 한숨도 못 잤어요.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수면제가 좀 늘렸으니까 오늘 밤은 괜찮으실 거예요. 10분 뒤에 원장님 면담이세요. 형 도착했어요. 어어 지금 회의 중이니까 내 방에서 기다려. 거의 끝나가. 알았어요. 원장님 면담 시간입니다. 예 알았어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런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 급해요. 아 배 아. 저 진짜 정신 말짱해요. 절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러시겠죠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게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요? 여기 지금 그쪽 말고 또 누구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무사히 탈출하게 되면 살해는 충분히 할게요. 네? 저는요 아가씨를 도와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헐리우드에 전화해서 제임스 본드나 탐 크루즈 같은 사람 찾으세요. 지금 사람 웃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말에 그런 농담이 나와요? 나 바쁜 사람이거든요. 첩보 영화 찍으시려면 딴 데 가서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남자 화장실이에요. 볼 일은 여자 화장실 가서 보세요. 저 정말 정신 발짝해요.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요. 아 그러면 저 핸드폰 한 번만 빌려주세요. 네? 이건 충분하죠. 네? 얼른 줘봐요. 시간 없단 말이에요.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동안 쓸게요. 나 이거다. 당신 도와준 차장에서 띵동 시켰어? 고맙습니다. 정신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 보네요. 못 살아! 진심을 얘기하면 믿어줘야지! 왜 사람 말을 못 믿어요! 이거다! 생긴 건 부정하게 생겨가지고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 보네. 이거다!
실환자 좀 이상하지 않니? 뭐가? 보디가드가 24시간 교대로 보초 서는 것도 좀 이상하고 병실 출입도 원장님이랑 최근하 선임 이외엔 아무도 못한다잖아. 그러게.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멀쩡해 보이던데. 서울 생활 접고 여기 내려오니까 좋은가 보네. 신수가 좋아졌어. 하긴 공기도 좋고 사람도 좋고 세상이야. 근데 넌 좀 어때? 아직도 미각을 못 찾은 거야? 사람이 죽었어 형. 그깟 맘 못 보는 게 뭐 대수겠어? 세훈아, 맛을 볼 수 있든 없든 내게 세상은 무생무취야. 달라질 거 없어. 귀국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상담 받아봐. 유능한 선배 닥터 내가 소개시켜줄게. 응? 일부러 애쓰고 싶지 않아. 때가 되면 잊을 건 있고 찾을 건 찾게 되겠지. 퇴근하고 소주 한 잔 사줘요. 오늘따라 소주 쓴 맛이 그립네. 사모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냥 며칠 편하게 푹 쉬신다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계세요. 미안해요. 쉬세요 그럼. 잠깐만요. 커피 한 잔씩들 하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술 안 피우게 한 건 미안해서 그래요. 앉으세요. 조부님께서 피땀으로 일구시고 아버님께서 단단하게 기반을 닦아서 물려주신 3대째 내려오는 가업을 자식 새끼들 중에 누구 하나 나서서 막겠다는 놈이 없으니 송구할 따름입니다. 장남 홍기문이. 예. 할아버님 영정 앞에서 다시 한번 묻겠다. 너 정말 가업 물려받을 생각 없느냐? 아버지 참. 제가 어떻게. 제가 어떻게라니. 국수 뽑는 사람 따로 펜떼 굴리는 사람 따로 태어난다는 게야 뭐야. 그렇게 역정만 내시지 말고요 아버님. 이 곧 전무승진 앞두고 있어요. 이 자리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회사를 그만두겠어요? 솔직히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죠. 둘째 엄기춘이. 저 아버지 전요. 예, 근본적으로 국수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버지도와 공장 일하느라 그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어린 마음에 상처를 하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저 솔직히 국수만 생각하면 목구멍에서 막 신물이 넘어오고 기분이 확 다운되는 게 급 우울해져요. 아우, 공장 일하면 10중 8구 전 우울증 걸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아버님, 저 사람은 워낙에 게을러 빠져서 공장 일 절대 못해요. 어휴, 아버지도 참, 가업은 아들이 있는 거지 딸은 해당사항 없죠. 아 뭐야 큰천암, 술 따라야지.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가 3대째 내려오는 가업을 손톱에 낀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야 뭐야.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이 담이 커서. 그건 커서 생각해야지. 오늘 밤도 난리 굿이 한바탕 벌어지게 생겼네. 생겼어.
아버지! 어? 저게 뭐지? 사람인가? 아니, 이 여자 반주주인하냐? 이봐요! 이봐요! 이봐요, 정신 차려봐요! 이봐요! 이거 봐요! 이봐요! 뭐라고? 그 애가 도망쳤다고? 아니, 도대체 니들 뭐하는 인간들이야? 아니, 잠이나 퍼져나자라고 내 비싼 돈 주고 고용한 줄 알아? 아니, 어떻게 산에 도는 맹냥 참잘만한 걸 놓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경고하는데 하늘을 두쪽 나더라도 오늘 밤 안으로 찾아내가지고 병세에 데려다 놔! 알았어? 어? 저기 들어오시네요. 아내분 지금 막 깨어나셨어요. 아내요? 여보? 네? 여보? 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쪽 여보예요? 남편분께서 짓궂으시네요. 미안한데요. 정말 미안한데 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 결혼했죠? 당신 이름은 뭔가요? 아니, 내 이름... 내 이름이... 뭐죠? 아, 머릿속이 깜깜해졌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갑자기 정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머릿속이 텅 빈 깡통이 돼버린 것 같아. 어떡해요. 딱 당신 얼굴도 처음 보는 것 같고 내가 누구지도 모르겠어요.